제가 대형 교통사고를 한번 나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입원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병상에 어떤 분이 입원하셨어요. 그분은 KBS에서 아주 높은 임원이었습니다. 그분이 큰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씩 병문안은 몇 사람씩 오긴 오는데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몇 통화를 막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왜안 오냐? 이러니까 몇 사람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별로 오질 않아요. 그저 부인만 옆에 앉아가지고 자나깨나 부인만 괴롭히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세상 가운데서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는데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참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얼마나 성공하느냐들보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산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말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이 말 가운데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생을 참 좋아했습니다. 선생은 랍비를 의미하는데 그 랍비는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선생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위치에 설수 있을까? 이렇게 열망하는 열망이 많은 랍비들이, 많은 선생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거짓 교훈이 남발되고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선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분열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는 30년의 시간 동안 담임했던 담임 목사이자 사도로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에는 생명력이 있고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은 책임이 크다. 말을 많이 하는 지도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위치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말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많고 말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고 함부로 지도자가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말을 억제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30년을 목회하고 보니까 말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따라 우리는 많은 인생이 달라지고 그 말을 잘 사용함으로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고 가정이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본문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혀를, 우리가 말을 하는 이 혀를 3절과 4절에 보면 야생마 있죠, 여러분. 야생마. 정말 힘이 넘치는 야생마.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야생마라도 입에 재갈을 딱 물리면 꼼짝을 못해. 풍랑 속에 항해하는 배. 이 배는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지만 배에 있는 키를 잘 돌리면 방향을 정해서 항해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혀, 말이 제갈처럼, 키처럼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제어하고 억제하고 잘 활용해야만 이 혀를 통해서 공동체가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을 제갈이다, 키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혀를 길들이고 제어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탄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시험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력을 잃게 하는 말을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건강하고 축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이 말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제어하는,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될 때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란다 원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될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리할 것이라 판단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미란다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신문하고 또 조사를 하다 보면 법정에서 이것이 무효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란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입을 떠나면 돌이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네, 자신이 없으면 성령에게,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자신이 없으면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으면 침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지,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 말은 공동체를 허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 잘 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말하는 훈련.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침묵하는 훈련.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죄를 지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툭 내뱉는 말이 그 말을 받는 사람이 30년 동안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이 말을 들음으로 상처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만히 침묵하는 이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되지 않고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 혀가 불이다 그랬어요. 불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혀는 불과 같다. 그래서 이 불을 생각 없이 말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말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기 때문에. 말은 불이라서
그 말에서 나오는 모든 불이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제어하고 또 말을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절 말씀도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가만히 두면 악함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이 혀가 말이 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이 계속적으로 품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 안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배 후에 곧바로 나가서 악한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장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 후에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내뱉는 말은 주워 담지 못하고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부메랑처럼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이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돌고 돌고 돌아서 내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휴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이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은 참 억세게 운이 없다 이런 말들 우리 잘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돌고 돌고 돌아 내게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말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침묵함으로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나와 내 자손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랬어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들이 그대로 내게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내가 하는 말을 잘 길들이는 훈련, 제어하고 억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련의 시간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시간에,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에 이 말을 억제하는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우리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혀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그리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내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붙잡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기뻐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45주년 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 45주년 성년에 걸맞는 중년에 걸맞는 교인으로서 우리의 말을 길들이고 억제하고 조절하면서 아무리 분노하는 일이 있어도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 혼자 가만히 침묵하며 있는 그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침묵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수록 침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가정의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45주년 되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을 제어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것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유익에 맞지 않다면 침묵하면서 지내가는 힘, 오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영향력인 혀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혀를 주셨는데 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 혀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로 이 혀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 맞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아멘. 아멘. 샘에서 우러나오는 한 구멍에서 물이 나온다면 그 물은 반드시 한 가지 물일 것입니다. 그 물 안에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샘에서는 반드시 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무화과나무에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짠물이 단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반드시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지키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네, 파수꾼을 입술에 세워서 좋은 말은 다 걸러서 나가게 하고 좋지 않는 말들은 다 걸러서 남기도록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책임질 만한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걸러내는 것, 걸러내는 것. 무엇을 걸러냅니까? 날카로운 비판, 날카로운 비판, 부정적인 말. 여러분, 날카로운 비판 참 중요해요. 탁 비판하면서 탁 하는 날카로운 비판. 어느 부인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잘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 변화시키는 5개년 계획, 뭐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5개년 계획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남편을 바꿔볼 것이다. 그래서 계속 비판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했습니다. 자, 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예? 네? 안 변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라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날카로운 비판을 할지라도 그 비판으로 남편을 바꿀 수가 없죠.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비판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걸러내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옮기는 사람들이죠. 카드라 통신이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통신.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자꾸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걸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걸러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중요한 시기가 오늘 지금의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간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품위 없는 말들 하고, 여러분 품위 없는 말이 참 위험한 겁니다. 품위 없는 말, 욕, 음담패설, 속어 이런 거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툭 내뱉는 이 말들을 여러분 이제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걸러가지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걸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바꾸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복은 말로 표현되기 전에는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된 일들도 말로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 저 사람 복 받으면 좋겠다, 이걸로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번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한번 걸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바꿀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잘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죠. 걸러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언어, 그리고 긍정하는 언어.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을 상쇄시키려면 긍정적인 말을 40번을 해야 된대요. 이해되시죠? 내가 부정적인 말로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40번을 해야만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말들은 굉장히 독소가 되고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축복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서 그 긍정적인 말을 들을 수 없다면 교회에서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들어야만 그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끼리, 가까운 성도끼리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좌우에 오늘 교회 가서 축복의 말을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고 축복할 만한 게 있으면 다 찾아서 한번 1분 동안, 작게는 30분 동안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초, 30초. 네, 30분이 아니고.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들.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왜 그렇게 선생이 말이 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지도자가 말이 되려고 하느냐, 지도자는 책임이 따르고 지도자는 심판이 따른다, 그만큼 지도자에게 말이 중요한데 우선 자신의 말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걸러서 축복의 말로 바꾸려 하지 않고 지도자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분란과 어려움 속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지도자도 좋고 그리스도인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제어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일입니다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우리에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식사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나가면서 오늘 45주년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떡하고 과일을 준비했는데 아휴 나는 포도를 좋아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이고 고마워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나는 배가 작아서 이 밥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고마워라 오늘 떡을 먹게 되다니 나는 인절미 좋은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5년 된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떡을 주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과일을 주면 내가 최고 좋아하는 과일 먹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또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았으면 아이고 제가 늦게 와서 다음 주는 좀 더 빨리 와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껴 비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45주년 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말을 이제는 걸러서 하자는 거예요. 말을 걸러가지고 불순물들은 다 빼요. 다 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수고했어요. 자,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야 너는 밥만 축내고 큰일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너는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야. 이렇게 해야지. 어쩔래? 어쩔래? 어쨌을까?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야 최고. 너는 최고야. 최고야. 저를 봐서도 여러분이 우리 최고 목사님이래야지. 옆에 교회는 이렇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마찬가지. 장로님도 최고의 장로님. 권사님도 최고의 권사님.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에덴 교회에 맞는 성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 맞는 자녀들을 허락하고 남편과 아내를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해서 원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야. 그래서 귀히 여기고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품어줄 너무너무 귀한 손님들을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마음대로 저주를 퍼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입술을 지켜야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에게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원이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좋은 계획을 해도 사장이 되기 전까지 알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말들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돌고 돌아서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한 말로 인해서 그 쓴 열매를 내가 먹고 그 내가 먹은 열매가 남으면 자녀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면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기다려주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할 영적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은 엉망이야.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안 돼.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 나라는 진짜 안 좋은 나라야. 여러분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분들은 결코 비난함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영적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책임, 기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하며 나라를 바꿀 책임, 교회를 바꿀 책임, 또 가정을 바꾸어 갈 책임이 우리 있기 때문에 비난의 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영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비난과 비판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나라는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입술이 중요하다.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바꾸어 가면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나 참 무지하게 기분 나빴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축복하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당신은 너무너무 이뻐. 그러면 그래도 한번 거울도 한 번 더 보겠죠. 그래? 한 번 더 보겠죠. 그럼 이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너는 먹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먹다가도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드는 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는 그런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하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거칠게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 해도 부모가 부정적이면 그 아들도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에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도대체 누구 닮았니? 누구 닮았어요? 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의 공동체는 나의 긍정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성숙되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요즘 우리 교회가요 45주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잘못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말을 해야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나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대화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듣기 싫으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막 안 좋은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 45년 되니까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굉장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올라가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이제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잘못된 언어를 사용할 때 교정해 줄 수 있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다. 내가 무심코 던진 이야기를 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나고 있다면 공동체가 비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대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해보고 말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없다면 침묵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을 걸러내서 말을 해보자. 걸러내서 툭 던지지 말고 한번 걸러서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말 맞는가, 소망의 말 맞는가, 비전의 말 맞는가, 축복의 말이 맞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먼저 내가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어떤 말로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아내를 어떤 말로 축복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이 이웃들을 어떤 말로 축복해 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 마음에 고민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늘려간다면 나를 통해서 성숙한 에덴교회, 나를 통해서 성숙한 가정,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은혜, 열매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